4년 전부터 지금까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머니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행방불명 상태나 다름없던 딸이 갑자기 돌아온 건 지난해 가을. 그런데 못 본 사이의 딸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와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고민 끝에 김 씨가 인터뷰를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들이 부인을 하고 있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당사자인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진술을 하고 싶었고 제 말이 진실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각 날짜에는 지역 이름과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벌어들인 돈의 액수이자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되고 나니까 이제 점점 횟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성매매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루에 80만 원이고 이 할당을 못 채울 경우에는 또 배로 물려졌어요.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느라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김 씨. 그뿐 아닙니다. 성매매를 시킨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 시간 지나가면 전화 와요. 무조건 세 번 안에 받아야 되거든요. 시작부터 만남, 다음 차례까지 보고는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성매매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거 다 저한테 돈 들어온 거 없어요. 진짜 한마디로 이거 노예였어요. 나의 산 노예였어요.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사람은 이경은 씨.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여행사진 속 둘은 매우 가까워 보였습니다. 실제 김 씨는 그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피해자 김 씨와 언니 이 씨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언니 이 씨는 성매매 강요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됐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남편 박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성매매 가상 제가 시킨 제이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갖고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이 되니까 노맛을 보니까 그걸 했었고. 그의 동의 하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 씨는 아내 이 씨를 대신해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이죠? 어쨌든 신속 상태시잖아요. 지금 너무 답답해. 매매를 봐서 맨날 울지 마. 가슴을 치는 거지. 자기가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되겠는데. 어떻게 이런 단순한 대신 하는지. 자기가 온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지시를 따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자발적이었다. 네. 김 씨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강요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김 씨가 사용한 계좌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모든 입출금 거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이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출금하거나 언니 이 씨의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가 반복됐습니다. 보통 성매매 여성은 자기가 그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야 됩니다.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과 이익의 귀속처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도구화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사 관계자들은 피해자 김 씨가 받은 성매매 대금 대부분이 언니 이 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 씨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로 받은 돈을 김 씨가 입금하면 언니 이 씨가 또 다른 카드를 사용해 돈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하루에도 여러 번 출금하거나 자기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확인된 성매매 수익금은 약 5억 원. 우리는 취재 도중 성매수를 한 남자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피해자 김 씨가 언니 이 씨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전화 받는 모습 자체가요. 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전화 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어디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뭔가
조종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어딘가 뭔가 구속당한다는 느낌 이런 게 있었으니까. 성매수를 한 남자 중 한 명으로부터 그가 촬영한 김 씨의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태도인 반면 김 씨는 무조건 복종하는 듯 보입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통화한 내용입니다. 야! 내 대답 안 하나? 대답 안 하나? 도와주나? 대답해! 왜 달라고 했어? 다 아니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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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다, 진짜! 이 씨 부부 측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보호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그 성매매를 하면서 솔직히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 남자들이 뭐 어떤 남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 봐 그래서 그거를 저희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원해서 해준 건데 그걸 저희가 그 여자를 관리한다는 뭐 그런 거에서 뭐 했다고 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김 씨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10년 전 한 학원에서 이 씨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진짜 친한 언니라고 생각했고 언니는 이제 하고 다니면 조금 멋있어 보였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잘 못하고 거저도 못하고 눈치도 없는데 눈치도 빠르고 빠릿빠릿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사사건건이 다 조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2016년 결혼한 김 씨. 그런데 언니가 이혼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다 그 시키는 대로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김 씨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언제부턴지 언니의 말에 무조건 따르게 됐다는 피해자 김 씨. 전문가들은 그녀가 가스라이팅, 다시 말해 심리 지배를 당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세뇌예요, 말하자면. 거짓말을 한번 했는데 상대방이 속아요. 그러면 점점 더 강도를 높여요. 이분이 뭔가 그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되게 좋은 먹잇감으로 여기고 이제 착취의 강도를 높이는 거죠. 전 남편과 이혼 후 혼자가 된 김 씨. 당시 김 씨는 이혼을 찬성한 언니 이 씨가 자신의 유일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언니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김 씨는 언니 이 씨가 시키는 대로 부모와의 연락을 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언니 말고는 김 씨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니가 진짜 유일하게 내 가족이고 그다음에 신처럼 보였고. 언니 이 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일을 시켰습니다. 김 씨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식당, 주점 등 일을 2개, 3개씩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언니가 관리했습니다. 김 씨가 돈 관리에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성매매 얘기를 처음 꺼낸 것도 언니였다고 합니다. 돈을 쉽게 잘 번다는 말을 수시로 하던 이 씨가 2019년 9월쯤 몸을 팔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얘기를 수시로 했었고 몸이랑 팔라는 얘기를 수시로 했었고 돈 벌어오라는 얘기를 수시로 했었어요. 무서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진짜 눈 감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의 남편은 김 씨가 성매매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뭐 네 성매매해라, 뭐 네 나가서 일해라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뭐 처음에는 자기 적성에 맞다고 하더라고. 성매매가 적성에 맞다고? 그러나 또 자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가 원해서 좋아서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마음에 드는 그런 남자들하고 하는 관계에서는 뭐 그런 거를 뭐 즐기더라고. 계속 돈이 없다, 돈을 사실은 네가 이제 이렇게 벌어야 된다, 이렇게 버는 거나 저렇게 버는 거나 뭐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자발적으로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반강제적이긴 하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이는 그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성매매 일정을 짠 사람도 언니였다고 합니다. 언니가 지역을 정하고 나면 김 씨가 그곳에 머물면서 온라인 앱을 이용해 손님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치 못 가도 나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금토일 피크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냥 집 못 들어오게 해요. 그냥 돈 벌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지내냐면 카페 가든지 편의점 가서 밤을 새고 심지어 뒷거래에서 이렇게 좋은 적도 있어요. 수사 결과 확인된 성매매 횟수는 지난 3년간 약 2천 건이 넘었습니다. 성매매 단속만 꼼수치는데 물어봐 도리 뒤로 죄 물어 어떻게 사람을 하루에 10명 15명이 성결할 수가 있냐. 이거는 예전에 있어 자갈 마당이 있던 특히 그들은 가스라이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은데 자기 맨날 지방을 가잖아요. 그럼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누가 뭐 저희가 뭐 뒤따라다니고 감시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갔는데 솔직히 충분하잖아요. 갈 수 있는 기회는. 당시 성매매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 김 씨가 무작정 달아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거인 남자 막 키도 커요. 막 둘 다 막 키가 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발도 떠 있어요. 심지어 예, 잡은 거 발도 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차에서 내려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차 안 타려고 발버둥 쳤는데 지나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어쩌면 그 차 탔어요. 강제로 차에 태워진 후 폭행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차 안에 감금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로 머리카락이 잘리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당시 피의자 이 씨를 도와 감금과 폭행을 함께 저지른 두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언니 이 씨의 남편 박 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 우리가 처음 박 씨를 만났을 당시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바로 피해자 김 씨의 재혼한 남편입니다. 언니 남편의 직장 후배이기도 한 그는 인터뷰하는 내내 아내가 아닌 피의자 이 씨 부부를 옹호했습니다. 사실적으로요. 아내분이 성매매 하는 거를 알고도 계셨고 그걸로 돈 갚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네. 말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잘 알겠죠. 이 씨 부부와 피해자 남편 강 씨. 이 세 사람은 함께 김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상처는 눈에 드러날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성매수를 했던 남자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도 피해자의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오랫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사건 수사 관계자들도 처음엔 심리적 지배라는 생소한 범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충분히 조만에 도망갈 거 있을까.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지배를 당했느냐.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정신적으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한테 그에게 빚이 있다. 네 때문에 빚을 많이 졌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렇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빚이 많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돈 갚으러 얘기 눈눈이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돈 안 된다. 뭐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피의자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김 씨가 이 씨 측에 매달 줘야 하는 일정 금액이 있고 별도의 개인 채무도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김 씨가 사는 집에 월세와 보증금, 주로 주말에 함께 사용했다는 전원주택의 월세 일부. 여기에 피해자 남편의 수입 자동차 할부금과 각종 대출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은 200만 원 남짓이라는 겁니다. 피의자 이 씨 계좌로 송금한 금액만 많게는 한 달에 1,080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가 매달 내야 한다던 돈의 약 5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돈은 어디로 간 걸까? 변호사님한테 네. 그 돈을 내가 쓴 적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쓰는 이유가 있었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시는 게 있나요? 본인들이 가정한 게 정말 요만큼 넘냐? 근데 정말 없다. 내가 차라리 더 해줬으면 더 해줬지 지금 당장에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막 여기 착취해서 내 이익을 가져간 건 없다. 그들은 직접 구매했다는 명품을 중고시장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조무원으로 일했던 남편 박 씨는 억대의 고급 수입차를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술 안 먹고, 솔직히 술 안 먹고 담배나 피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솔직히 그런 걸로 조금 아껴서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차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차를 사는 건데 그게 이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이래 돈 받으면 월급 이 정도 받으면 좋은 차 탈 수 없는 사람이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월급이 한 달에 네. 300에서 400 사이라고 하던데 네. 맞나요? 네네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금융권과 비금융권에도 피해자의 부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거액의 빚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있는데 1차 조사를 딱 받고 나서 조사를 받는데 빚 없다더라라고 얘기하니까 통곡을 하더라. 그거 좋으더라. 네. 자기들 진짜 자기들 때문에 피신을 한 줄 알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긴 피해자. 그녀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원자의 얼굴을 한 가스라이터. 그들은 가까운 사람을 도구 삼아 더 잔혹한 범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본인의 판단 능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 범죄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이 한 사람이 파괴됐다고 해서 그 얘기를 멈추느냐? 결코 멈추지 않아요. 계속 다른 대상들을 물색하고 선택하고 또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심리적 지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기 때문에 차단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